송파을 재보선의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송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윤형 기자입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지난달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 예비후보는 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막아내고 주거 만족도를 높여 송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인상 시도도 처음부터 제대로 저지하겠습니다. 품격 송파에 어울리고 또 송파 최근 논란이 된 수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의 일이라 단순한 기업착오로 빚어진 오해와 혼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날 기업인 백봉현 씨도 함께 공천 서류를 접수하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파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꼭 지역 사람 출신 송파 사람이 기어코 지난번에 잃었던 한석을 꼭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송파을 재보선 공천 서류 접수가 4월 30일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면접을 통해 경선으로 정해질지 단수 추천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재성 후보가 확정됐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